그래서 7회 받았네요. 왜 테스트 안 했지? 게임 왜 테스트 안 했지? 오, 매칭 게임, 매칭 게임 점수 엄청 높네요. 테스트도 꼭 하도록 하세요. 네, 먼저 2장 카드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날씨를 묻고 답하는 거예요.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ey, sorry. How's the weather today? Hot. Hot. It's hot. It's hot. It's hot and sweaty. Oh my god. Sweaty. 땀이 막 나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What season do you like? Spring, summer, fall, winter. Which season do you like? 어느 계절을 좋아해요? 겨울, winter. Oh, you like winter. Why? Why do you like winter? 왜 좋냐고요? 응. 제 생일이 있어요. 아, when is your birthday? 네. When is your birthday? 12월 30일. 12월 30일? 와우! 딱! 걸쳤네, 마지막에. 오케이. 굿. 오, it's easy. It's easy to remember your birthday. It's easy to remember your birthday. Remember 하기가 easy 하네. 기억하기가 쉽네. Right? Your friends can remember your birthday easily. But your birthday is during the vacation. 방학 중이네. 그쵸? That's too bad. 그건 안 됐다. 그치? 오케이. 날씨가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How's the weather? 라고 하면 되겠지. 오, weather 쓸 줄 알죠? 그쵸? 아마도요. 왠지 모를 것 같은데. 아마도 더블리밖에 몰라. 그 아무도 더블리밖에 몰라. 그럼 안 되는데, 곤란한데? 네. 하우스. 그 다음에 더. 얘가 왜네, 왜. EA가 N네. Weather다, weather. 이거 있어야지. Or, of the wea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Of the weather.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예? 아, 예, 이거 가져가면 돼요.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떤, how의 뜻은 뭐죠, 근데? How? 어떤 이라는 뜻이죠. 어떤 날씨가 하우하니 어떠니 됐습니까? 하우스는 뭐 해드린 말이죠? How what? How is 해드린 말이에요. How is the weather? 무슨 동사? 비동사죠. 너는 어떻게 지내니? 하고 보면 뭐라고 그래요? How are you? 이러면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너 어떻게 지내? 날씨가 어떤지 보고 싶을 때 뭐라고 한다?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묻는다. 좀 더 가까이! 오케이. 그 다음에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떤지 물었으니까 It's sunny. It's sunny. It's sunny. 오케이. 그래서 it는 뭐 해드린 말이고 It is 해드린 말이고 sunny의 뜻은 화창. 화창. 어떤? 어떤? 화창한.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화창한은?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놈의 어떤 시. 이렇게 합쳐지니까 뭐가 됐다? 어떤 앞에 비동사 있으면 비동사는 원래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는데 이거 같이 어떤 시가 와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 라는 뜻을 냈어요. 네. 쌍이.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눈 내리고 있는 중이야? It's snowing. Snowing 쓸 수 있죠? 네, 아마도. snow. OW가 O 됐네. Snowing. Snow는 무슨 뜻이죠? Snow는 눈이란 뜻도 있고 눈 내리다 라는 뜻도 있죠? 됐어요. 쉬웠어요? Was it easy? 너 저번에 무슨 따놓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서 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화다시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주인이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어떤 시로 바뀐다? 어떤 날씨? 어떤 날씨? 눈 내리는 날씨 할 수 있죠. 눈 내리는 또는 눈 내리고 있는 중이. 그러니까 그래서 눈 내리는 중이야 하고 있으면 It's snowing. It's snowing. 오케이, 눈 내리면 좋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오케이, 말하기 테스트 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It's snowing. It's snowing. 오케이,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워. It's hot. It's hot. It's hot. Hey, yes, it's right. That's right. What's it? Doesn't. But in 1880, it's dull. It's dull. Yesterday it was raining. Hey,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어떤 시고요. 어떤 시에 앞에 be 동사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다. 됐습니다. 네. Hey, 그다음에 날씨가 어떤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추워. It's cold. It's cold. It's cold. 자, cold의 뜻은? 추운. 추운. 마찬가지 또 어떤 시죠? 아프니까 춥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추운? cold이요. 어떤 시로서는 추운, 냉정한, 이런 시로는 감기 같은 것도 있어요. I hate winter because I don't like cold weather. 이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비 내리는 중인? raining. 쓸 수 있죠, 그쵸? 네. rain. raining. 하면 되겠네요. 쓸 수 있어요. rain의 뜻이 뭐겠어요? rain의 뜻은 비 내리 또 하다 쓰니까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죠. Okay, raining. It's raining now. Take your umbrella. 그러니까 take의 뜻이 뭘까요? Take. Take의 뜻이 뭐 가져가요. 역시 가져가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take a picture. 이건 사진 찍자. 눈 내리는 중인 snowing. Snowing. So, it was snowing last night. Last night은 뭔 뜻일까요? 어젯밤. 그 어젯밤이죠. 그다음에 구름이 낀 cloudy. Cloudy 쓸 수 있죠, 그쵸? 아니, 쓸 수 있어요. 오,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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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D 남았는데 D. D. Wow. Cloudy. 자, 말하기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Okay. On cloudy days, they do not dry clothes. 그럼 clothes의 뜻이 뭘까요? 건조. Dry가 말리다고요. 건조시키다 말리다고요. Clothes의 뜻이 뭘까요? 흐리. Okay. Cloudy가 흐린이겠죠? Clothes가 뭘까요? Cloud. 이거겠죠. 그러니까 옷. 그 다음 녀석, 뜨거운. Hot. 그렇죠. Desert can be very hot. 이거인데요. Desert가 뭘까요? 더운 건 아니에요? 더운이거나 뜨거운이나 같은 거 아닌가요? Desert가 뭘까요? 사막이겠죠. Deserts can be very hot. 오케이, 그 다음에 얼마나, 어떻게? How. How. 오케이, 그래서 음식 어땠어요? 라고 묻네. 음식 어땠어요? How was the food? Was는 is의 과거형이죠. 과거에 어땠었냐? 라고 묻는 거. It was spicy. Spicy. 오케이, 화창한? Sunny. Sunny. 자, 진짜 또 먹을 것 같아. 오케이, 다음 날씨. Weather. 이제 쓸 수 있죠? 네. Okay, the weather can be sunny, rainy, or cold. Okay,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또 선생님이 쪽지도 보내드릴게요. 저는요? 네, 이제 페리하고 그다음 할 거예요.
자, 한꺼번에 할 생각하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네 번 다 놓고지. 오케이.